이제 곧 12월이 되면서 이제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뭐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이나 사람들도 이렇게 연말 모임 친구나 그런 동기들 모임이 많은데 이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내년을 좀 잘 준비하는 자세나 좋은 습관 같은 게 있으면 스승님께서 좀 말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피하지 말고 갈 자리는 가요. 피하지 말고 갈 자리는 가가지고 얼굴은 비야 돼요. 근데 만일에 의해서 술자리가 만들어지고 뭐 좀 성격이 이상해진다, 내가 어째 컨트롤 할 수 있는 힘이 모자란다, 그럼 그때 빠지면 돼요. 만약에 자식이 좀 내 바람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이런 데 섞여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빠지세요. 참석은 했다가 빠지세요. 빠지면 나중에 그 언제 갚았노 이러고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요. 같이 노는 사람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빠진 사람 생각이 나지. 이래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왜 그때 뭐 왜 그러가고 갚았노. 아이고 술 먹고 극한게 나는 그렇게 섞이기는 내 그런 시간이 없더라. 그래서 나왔다고 딱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듣기는 좀 그렇지만 시간 가면 갈수록 일만만 생각나는 거라. 내가 변했으면 변의 모습도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는 난장판에 내가 섞이지 않는다는 것도 가르쳐줘야 돼. 그게 알게 모르게 공부시키는 거거든요. 사회를. 내 주위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난장판에 같이 안 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이제 연말 연시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갈 때는 그런 걸 보면서 또 앞으로 이 길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내가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갖고 잘 이렇게 하면서 말없이 이렇게 뭔가를 잘 하고 있으면 내년에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해당 좀 맡아라 이렇게 하고 와요. 그러면 해당 좀 맡아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앞으로는 해당을 하고 싶어 하는 게 해당 맡아라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인석그룹 또 옛날에는 뭐 해장하기 위해서 돈 얼마나 많이 썼어요? 지금은 해장을 갖다가 할 일은 없는데 해장 좀 맞지? 이래 돼요. 해장하면은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듣거든요, 지금은. 해장을 하면 왜 좋은 소리를 못 듣냐? 내가 해장을 했으면 해장하고 나서 우리 해가 변해야 되는데 맹 더 어려워지거든요, 이게. 새로, 해장이 들어오면 새로운 콘텐츠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없이 해장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걸, 이게 조직을 키워주기 위해서 인연을 자꾸 줄 때 하고, 지금은 이제 인연을 줄 때가 아니고 잘못하면 전부 거둘 때니까, 뭔가 내가 조직을 맡아도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있으면, 이게 잘 이렇게 말없이, 그냥 섞이고 있으면, 난 좀 내보고 회장 맡아랄게. 저기 좀 조다 같으니까. 똑똑한 척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회장 맡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내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 회장 주면 그때는 한 번쯤은 거절을 해요. 그래도 또 들어와요. 왜? 지금은 맡기야만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한 두 번째 돼갖고 그러면 내가 만일에 회장을 한다면 이대로는 못한다. 내가 어떤 방법을 지금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같이 우리가 이게 노력을 같이 할 거냐 이런 프레임을 짜가야 되는 거죠. 한 번쯤은 거절을 하고 그 다음에 거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분명히 올 거니까 그 안에 대안을 짜야 돼요. 회장을 맡았을 때 만일에 이렇게 내가 이끌면서 이 해를 바르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선생님한테 오던 그때는 짜야 된단 말이죠. 짜가지고 너 해의 성격은 이러이러하니까 여기서 뭐가 모자라니까 뭐를 엮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해야 된다. 지금 해의 중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보람 있는 일도 하지 않았고 너는 그냥 모여갖고 맨날 너희끼리 좋다고 그냥 했고 뭐 이러니까 지금 사회에 뭔가 행기 없거든요. 그럼 우리 해가 이 사회에 뭔가 더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뇌를 해장시키려면 우리 정법 가족이니까 스승님한테 공부했는 것도 있고 이 프레임을 좀 잘 짜는 거죠. 짜가지고 내가 우리 해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이렇게 협조해 줄 거냐 그러면 내가 맡을게 이러는 거죠. 그러면 전폭적으로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해보자 이러면 그러면 그걸 이제 사인을 받고 우리가 이제 회장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해장을 하면 이제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죠. 뭘로? 우리 해외 교육부터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을 모이든, 또 이렇게 어떻게 해갖고 모이는 걸 갖다가 한, 뭐, 이렇게 뭐 일주일에 모이든, 어떻게 해갖고 자꾸 모이고 할 때는, 우리는 지금 이 사회에 우리가 무언가를 연구하는 해가 되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뭔가 우리 해는 어떻게 이제 기업이면 기업. 뭐 안 그러면 또 기업인이면 기업인 해가 있고, 안 그러면 또 우리가 저 임원들이면 임원들의 이제 모이는 그런 성격의 해가 있고, 뭔가 우리 세일즈맨이면 세일즈맨이 모이는 성격이 있잖아요. 뭔가 전부 다 있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저 매니저 뭐 그런 급들이 모이는 해가 있고, 이런데 뭐 회장도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급수가 다 달라 이게 층이. 뭐 요게마다의 교육이 따로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해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교육이에요. 이제는 여기 들어왔으니까 비즈니스 한다. 교육 없이 비즈니스가 안 돼요, 이제부터. 이게 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 각 해들이. 계속 우리가 한번 만나가지고 한 두 시간이라도 같이 지내면 엄청나게 우리가, 저 질량을 우리가 한 달 동안 얻지 못했던 질량을 얻어가 가야 되는. 그래, 힘을 받아가 가야 되는. 몰랐던 걸 깨우치고 가야 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업이 잘 안 될 때는 업이 왜 안 되는지 이걸 갖다 우리가 풀어 갖고 가야 되거든요. 요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야 되죠, 사회가. 그냥 뭐 있으니까 회비 주고 뭐 그거 뭐 조금 저거 오늘 뭐 하고 뭐 이거 하고 그냥 또 저 뿌라뽀 한잔 하고 지랄하지 말고. 뭐가 뿌라졌는지. 그러다가 지금 다 어려져 붙잖아. 이제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야 돼요. 우리한테 맞게끔.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앞으로 발전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빠진 게 뭔가. 이런 걸 갖다 이제 토론도 하고. 뭐 요런 거.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제 강의 중에서 골라줘요, 이제. 요번에 모일 때는 이 강의를 같이 듣고,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겠다. 뭐 이런 거. 이제 콘텐츠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요번에 모일 때, 우리가 요번에 이 들을 거를 한 두세 개 고르는 거죠. 골라가지고 이걸 mp3 파일로 딱 해갖고 전부 다 눈을 딱 감고 묵념을 하고 요걸 같이 딱 듣는 거죠. 10분짜리를 듣든, 두 개짜리면 뭐 20분 듣든, 딱 이래갖고 화면 안 나오게. mp3 파일로 딱 이렇게 블루투스 하나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전부 다 딱 듣고 나서 이거로 우리가 토론을 하자. 토론 한 번은 토론을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술을 처먹든 삼배를 처먹든 하자. 한 것도 없이 무언놈 술만 처먹고 기분만 내려 다음에 얼마나 어려워지려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해갖고 토론을 이렇게 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좀 개하는가? 너무 좋네요. 이래 되면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이 해는 이제부터 발전하고 이 해에 자주 이렇게 뭔가를 하면서 우리 사업도 발전하고 막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죠. 저 왜 안 줘? 노력을 바르게 하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무언가 이렇게 말 없이 이렇게 참여하고 뇌를 갖다가 책임을 지게끔 안 줄 때는 아직까지 그냥 내 참신함만 보여주면서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빠져. 그러면 내한테 이제 해장을 좀 해달라든지 뭐 이런 거 분명히 들어와요. 응? 우리 정부까지도는 그렇게 돼. 왜 꼬라지가 전에부터 좋아졌지. 뭔가 신수가 요새 좀 나은 거 같지. 그렇게 그 사람 시키는 거라. 근데 그는 지혜롭게, 그러니까 내가 아리키려고 들지만 참신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내한테 기회가 온다. 올 때 그때 실력을 발휘해라. 이런 거, 그때는 선생님이 다 도와줄 테니까. 감사합니다.